예, 8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설명하려면 먼저 이상기체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기체가 뭐냐? 이러면 쉽사리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PV equal MRT 관계가 성립하는 기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족되지만, 이상기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바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는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시할 수 있을 때 그런 가상적인 기체를 이상기체 아이디얼 게스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용기에 있을 때 기체가 있을 때 기체가 꽉차 있으면 안 되죠. 기체가 아주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기체가 생각보다 듬성듬성 있고 따라서 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전체 부피에 차지하는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분자 사이에 분자가 잡아당기는 힘 또는 아주 가까우면 청력, 밀어내는 힘, 어쨌든 분자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 이런 그런 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힘이 없으려면 분자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상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비체적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깝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대기압 상온에서 우리 공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체는 이상기체 취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랬는데 보통 그 기준은 임계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피부 이거에 비해서 온도가 상당히 높을 때. 그런데 물은 꽤 높은 온도인데 공기나 산소나 이런 것은 이 부분이 영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 대기압 상온에서는 이상기체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그럼 상태 방정식은 뭐냐? 상태 방정식이 뭐냐? PV equal MRT입니다. 이거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인데 일반적으로 상태 방정식은 뭐를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가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지만 P, V, T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상태 방정식이라 합니다. 상태랑 중에 어떤 상태가 주어지면 P, V, T, U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가 일반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PV가 주어지면 T, VT가 주어지면 P를 알수 있고 PT가 주어지면 V를 알수 있고 이렇게 PV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상태 방정식입니다. 네. Equation of Stat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식입니다. 압력, 온도, 부피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상태 방정식이라 합니다. 물론 이 상태 방정식의 대표적인 것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인데 이것만 상태 방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 방정식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PV는 nRT 기호를 R바라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알바를 일반 기체 상수 알바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V는 부피, N은 몰입니다. 몰량. SI 단위에서는 몰을 기본 단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겠지만 T는 절대 온도. M은 아직 M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 SI 단위에서는 파스칼, 압력을 파스칼, 딱히 잘 알죠? 부피,
메타 삼성 잘 기본입니다. 몰만 알면 되겠죠. T 절대온도 K, K가 SI 기본단위고를 질량이 있을 때는 킬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를 뭐라고 하느냐? 일반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Universal Gas Constant. Universal의 정의가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면 Universal,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Gas Constant,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고, R과의 SI 단위는 줄, 몰, K입니다. P, V, 골, N, 알파, T 있으면 R과의 단위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겠죠. NT분의 P, V가 되겠습니다. N, 몰이죠. 몰, T, K, P, 파스칼, V, 메타 삼성, 메타 삼성이죠. 그런데 파스칼 곱하기 메타 제곱하면은 뉴턴 힘이 되고, 거기다 뉴턴 메타 하면은 다시 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나열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고 적습니다. 이건 줄. 따라서 R바의 단위는 줄 퍼 몰 K가 SI의 기본 단위고, SI의 기본 단위로 썼을 때 그 값은 8.314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외워두어야 되겠습니다. 알바는 8.314 줄파 몰 K지만 몰은 몰에 대응되는 단위가 그램이고 킬로몰에 대응되는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SI 단위에서 정의는 몰을 정의했지만 우리는 SI 단위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킬로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따라서 이 단위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8314, 여기 1000을 곱하면 되겠죠. 1000을 곱하면 여기 킬로몰이니까, 여기 킬로몰. 킬로몰과 몰 차이는 1000이 있으니까 1000을 곱하면 알바는 8314. 따라서 단위는 생각하지 말고 8314로 외우면 이제 SI 기본 단위, 킬로그램, 몰, 여기에 대응되는 킬로몰을 쓴다. 이렇게 그것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혹시 SI 단위가 아닌 단위로 여러 가지 일반 기체 상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0.082. 이것을 저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SI 단위를 쓰기 전에는 0.082다 하는데 0.082를 쓸 때는 단위를 아까와 똑같죠. PV는 N, R바 T에서 N은 R바는 NT분의 PV인데 이 R바의 단위는 P를 기압, ATM, 부피를 리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관, 몰, K로 했을 때가 0.08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082를 할 때는 반드시 압력으로는 ATM을 써줘야 되고 부피로는 리트를 써줘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kPa 뭐 어떨 때 부피를 구하라. 이라 부피는 요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부피는 P분의 nRT인데 반드시 P는 P분의 부피는 P분의 nR 부피는 예를 들면 P분의 nRT인데 반드시 P를 파스칼 압력 단위로 예를 들면은 101kPa 1기압 101kPa일 때 1분의 nRT 이렇게 대입해서 답이 나오면 답의 단위는 리트다. 단위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로 계산할 때는 압력은 ATM, 부피는 리터, 몰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8.3 같은지는 단위 환산을 하면 되죠. 이것을 SI 단위 기본 단위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 줄 퍼 몰 K로 환산해보면 요것을 줄로 환산하면 되겠네요. 줄로 환산한다는 얘기는 SI 단위로 하면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리터가 리터 반대쪽으로 하면 됩니다. 리터를 메타 삼성으로 바꾸면 되고 어떻게 되나요? 1리터가
1m 삼성은 1000리터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1000리터 곱하기 또 1기압을 ATM을 파스칼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1013 킬로파스칼. 따라서 여기는 1.013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지워지고 리터 지워지고 ATM 지워지고 나머지는 다 SI 단위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8.314 줄 퍼 몰 K 이렇게 위에는 밑에는 단위는 상관없죠. 이렇게 환산되고 주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도 환산할 반대로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단위 환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무조건 8314 또는 나는 8.314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하는 사람은 이걸 하고 8314 요걸 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이때는 줄 퍼 몰이 아니라 킬로몰 K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P = N알바 T에서 몰이라는 것은 바로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입을 하면 여기 N자리에 대입을 하면 M분의 M이 될 것이고 요 M을 이쪽으로 넘기면 M분의 알바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R이라고 해서 기체 상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R은 M 질량으로 나누었으니까 기체의 분자량은 기체 종류마다 다르니까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체 상수, gas constant, R이라고 R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단위는 줄, 파, 킬로그램,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을 M 대입, N 대신에 대입을 하면 이쪽을 하면 이 식은 PV equal MRT라는 것을 MRT 즉 PV equal M분의 알파 되어 있는 것을 이걸 R로 바꾸면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이것도 가장 질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M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SI 단위에서는 킬로그램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기체 상수 알바는 아까도 얘기했 유니버설 이건 하나 똑같습니다.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8314 저는 8314를 주로 사용한다 그랬죠. 알바는 8314 일정한데 이 R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 8314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따라서 분자량이 R은 분자량분의 반비례하니까 수소가 가장 크겠죠. 수소의 분자량이 2 보통 2로 나누면 되겠죠. 8314를 2로 나누면 4124.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이러니까 287. 많이 씁니다. 287. 이런 거. 나머지. 다 아니요. 저절로 알죠. 보통 공기 28.9, 29, 29로 하면 되겠고. 수소 2, 헬륨은 4, 질소 N2니까 14, 28, 산소 O2니까 16 곱하기 32.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 CO2 12, 32, 44, 44, 32, 28 이런 걸로 나누면은 쉽게 이건 기체 상수는 우리가 8314만 외워두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표 1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의 기체 상수를 구해 보면은 공기의 분자량이 28.97, 29를 사용해도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렇게 수소, 헬륨, 질소, 산소 2를 사용하면 되고 헬륨은 4, 질소 28, 산소 32, 이산화탄소 CO2, C12에 32, 44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공기 29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정확하게는 28.97을 사용하면 R은 M분의 알바 8314를 28.97로 나누면 되는데 단위까지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14로 했을 때 단위는 줄 퍼 킬로몰 K가 되겠고요. 분자량은 몰 질량, 보통 분자량, 정확한 용어는 몰 질량은 1킬로몰에 28.97, 킬로몰이 28.97이고 1몰을 할 때는 28.97g이 되겠습니다.
SI단에서는 정의는 몰로 했지만 주로 우리가 킬로그램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킬로몰, 킬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면 킬로몰은 지워지죠. 그럼 남는 단위는 이렇게 되겠고요. 숫자는 286.9, 보통 287 공기에 대해서는 공기의 R은 287.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단위는 줄퍼 킬로그램 K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PV equal MRT라는 식에서 이 M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M분의 PV 이거 나눠주면 근데 이 M분의 V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단위 질량당 부피니까 이것은 비체적이 되겠죠. 따라서 PV equal RT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 식에서 양변을 N으로 나눈다면 n분의 pv equal alpha t가 되고 아까 전에 n분의 v를 비체적이라 했듯이 이제 단위몰당 비체적을 v바라고 하면은 상태 방정식은 pv바는 rt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pv바는 몰 단위입니다. 몰 단위고 pv 했을 때는 질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v바는 몰 비체적이 되겠습니다. 단위 몰당 부피가 되겠습니다. V는 단위 킬로그램당 부피가 되고, 따라서 이 V가의 단위는 몰의 메타삼성, 킬로몰의 메타삼성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 법칙, 보일과 사르레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부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식에서부터 T를 일로 이항하면 T분의 PV equal MR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런데 질량이 일정한, 일정 질량의 어떤 기체가 정해지면, 질량이 정해지고 그 기체가 정해지면 얘는 상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금방 질량이 일정한 기체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T분의 PV의 일정, 요거를 보일 사르레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별한 건 아니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그냥 알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PV가 constant 이라면 보일의 법칙이 되고 압력이 일정하면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샤렐의 법칙이 됩니다. 즉, 온도가 일정할 때는 PV가 일정하다는 것이 보일의 법칙이고 이것을 PV 선도에 나타내면 이렇게 반비례하는 선이 될 것이고 샤렐의 법칙은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이것을 T와 V 사이에는 넘기면 이렇게 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식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